뉴스7 충북에서는 새해를 맞아 주요 기관장을 모시고 신년 설계와 다짐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한 세븐에는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46개 과제에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 주요 역점 사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4년간에 걸쳐서 촘촘한 투자 계획으로 교육 개혁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재상, 즉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취임 이후 1호 결제였던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과 관련해서 예.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 추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문제는 뭐 꼭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초학력 저하 또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기대와 달리 우려가 더 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나 또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꿀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전문가들과 우리 교육가족 특히 현장의 선생님들과 많은 직속기관, 지원청, 단위학교의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마음을 합쳐서 그런 그 난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방향으로 금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충북 교과 교사 정원이 300여 명이나 줄어든 데 대한 예. 교육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좀 있으실까요? 이 문제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와 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실 속에서의 전문성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것이 교육부로, 기재부로, 행안부로 의견이 전달돼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전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정책의 기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충북 교육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터전 위에 전통적인 것에 대한 것을 잘 기반으로 하고 미래 교육을 디자인하는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비전으로 저는 공감과 동행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전제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육을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나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집단적인 반응도 저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정도는 우리가 발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서로의 그 행동으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충북 교육의 발전을 주도한다면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도 교직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교육청이 성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려와 불신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각종 범죄의 근절 대책 무엇인지요? 앞으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도 하고 그러한 운동도 함께하고 또 다시 그런 것이 재발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당한 강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더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 교육 가족들도 이런 면에서는 좀 성찰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것을 한 개인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구조나 제도냐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AI 바이오 영재고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또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학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 어떻게 되는지요? 예,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국립형이기 때문에 뭐 과학기술부가 되겠는데요. 과학기 특히 이제 카이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세 기관이 1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6년 원래 그 계획이면 2026년에 개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바이오 영재고가 충북에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설립됐을 때에 충북에는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우수한 인재 양성하는 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그 충북의 인재가 국가의 인재, 세계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도 충북에 있는 많은 시나 군에서조차도 모든 의회가 마음을 모아서 충북으로 그런 그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학교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 충북의 많은 그 중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모든 도민들과 교육가족이 합심 협력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